벌써 해가 졌군. 괴물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저택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. 이상하군. 저택에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아. 사람 하나 없는 저택이라니. 부인의 형태는 날로 나빠지고 있는데 폭우 때문에 의사가 언제 도착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. 오 신이시여, 제발 이 폭우를 그쳐주십시오. 대체 저것들은 뭐지? 숲에서 본 것들인가? 다행히 랜턴이 있군. 방 안에 갇혀 나오지 못했군.
집사님, 안나 아가씨가 미친 것 같습니다. 어제는 주방식 칼로 떠돌이개를 쟁쟁. 아무튼 이건 피냄새? 아래 식당에서 이 발자국들은 얼마 되지 않았어. 역시 선원들은 이 저택으로 온 것이었어. 큰 체격의 남성, 뭔가에 끌려간 흔적이군. 이미 늦은 건가? 찢어진 옷자락과 희미한 발자국, 입문으로 도망간 모양이야. 혈흔의 상태로 봐서는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.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자. 와, 음식이 들어가니 이제 살 것 같군요. 배가 난파되어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다행이지 뭐야. 진짜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잘 먹었다. 젠장, 언제 몰려든 거지?
생존자는 두 명인가? 하는 수 없군. 방금 전 유령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어.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나? 소녀의 몸에 들어간 악마를 처리하려면 세이크리아 교단의 힘이 필요합니다. 그들의 성화말이 소녀의 그림자 속에 숨어든 악마를 쫓아낼 수 있을 겁니다.
얼마 전 예배당 지하로 간 나는 납골당 앞에서 문 하나를 발견했다. 어디선가 느껴지는 오싹한 기운에 나는 문을 박차고 나왔다. 세이크리아 사제가 얼른 도착하기를. 이곳에 동생이 있어요. 동생을 도와주세요. 동생은 우물의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어요. 이것은 흡사 지옥의 문 같군.
이제 해골을 문에 맞춰볼까? 나는 세이크리아 교단의 사제라네. 악마를 퇴치하러 온 사제였던 건가? 편히 잠드시게. 이곳은
사제들이 악마를 봉인해둔 곳이었어요. 이것도 안나의 소행인가? 저택으로 온 선원은 아니야. 지금 그걸 찾아갈 때가 아니야! 어서 도둑이다!
이 길을 따라가면 있겠지. 저 아이가 네가 말한 동생이니? 이번에 온 사람은 좀 오래 걸렸네. 안나, 언니가 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? 내 이야기는 이게 다예요. 우린 악마의 저주를 받은 거지.